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우러스 670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사용 방법을 출고 때 설명을 드리더라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급하게 사용 방법 먼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실내입니다. 실내 사용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출입문 상단에 딱 보면 이제 메인 패널이 있어요. 자, 12 패널이고요. 수입 모터홈에서 쓰는 패널이에요. 이 패널은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패널이에요. 지금 12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가 약 한 80만원이 넘는 그런 패널이에요. 굉장히 좋은 패널이에요. 요거 사용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메인 중앙이 메인 버튼이에요. 요거를 딱 길게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꺼지죠.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시면 삑 소리와 함께 전체가 다 켜져요. 자, 이게 메인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12V라는 글자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12V 등을 켰다 껐다 하는 기능이에요. 자, 켰을 때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 우리 등 리모컨을 ON 버튼을 딱 누르시면 실내 등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OFF 누르면 다 꺼지고 다시 ON 누르면 다 켜져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ABCD가 있어요. 하나씩 끌 수 있고 하나씩 다 켤 수 있는 버튼이에요. 만약 이 리모컨이 배터리가 없거나 분실이 됐다면 이 등을 제어하는 방법은 같이 이 버튼으로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꺼볼게요. 자, 껐습니다. 그 다음 킵니다. 키면 좀 전에는 이불이 켜져 있었는데 지금 켰을 때는 보시면 침대 등이 켜져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꺼볼게요. 한번 끄고 키면, 자, 침대 불은 안 켜졌는데 보시면 여기 소파 위에 등이 켜졌어요. 자, 다시 한번 꺼볼게요. 껐다가 다시 켰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켜져 있던 소파 위에 메인 등은 꺼졌고요. 지금 맥스팬 등이 켜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껐다가 키면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왔죠. 간접 조명이 다 들어왔어요. 자, 또 한 번 껐다가 키면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다 켜기 위해서는 리모컨 ON 버튼만 누르시면 모든 등이 점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은 이제 스위치가 설명이 끝났고, 요 밑에 보시면 벽이 있고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요 누르시면 외부에 있는 어닝 등을 켜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낮 같은 경우는 꺼 놓으시면 되고 저녁에 외부에서 캠핑 하실 때는 이걸 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또 하나 버튼이 있죠. 요거는 이제 수도 그림이 있죠. 누르시면 펌프가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자, 우리 아우러스의 펌프는 감압시 펌프예요. 얘 버튼을 눌러주시면 펌프가 물 탱크에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물을 빨아 올리면서 라인의 압을 꽉 걸어줍니다. 그러면 요 직전까지, 요 수도꼭 직전까지 이제 압력을 딱 받게끔 딱 밀어준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이 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꺼져요. 그 상태에서 딱 열어주시면 펌프가 다시 작동이 되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가 꺼주시면 펌프가 밑에 있거든요. 펌프가 돌다가 어느 정도 압이 차면 다시 스톱이 돼요. 그게 이제 압력식 펌프예요. 이 압력식 펌프가 어느 정도 압력을 밀어 주었다가 압력이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스톱 시켰다가 물을 써서 압력이 떨어지면 이 펌프가 다시 작동이 되고요. 어느 정도 압력이 딱 걸렸다고 스톱이 됐다고 보면 자기도 스톱을 시키는 그 압력식 펌프예요. 자, 항상 켜놓고 쓰셔도 되지만 안 쓰실 때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얘도 약간의 잔류 전력을 먹으니까 쓰실 때만 이렇게 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버튼이 있는데 물통이 있고 물결 표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누르시면 이제 수위 게이지예요. 우리 12 패널에는 굉장히 정확한 수위 게이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 단위대로 물의 수위가 표시돼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0%예요.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메뉴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버튼 보시면 배터리 그림이 보이시죠? 자, 배터리 그림 누르시면 현재 여기 보시면 TD란 글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TD란 배터리 그림이 있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트럭 그림으로 바뀌어요. 다시 한 번 누르면 TD라는 거는 우리 캠핑카에 대한 배터리 게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13.5, 현재 우리 캠핑카에는 13.5V의 전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트럭의 13.1이란 거는 우리 트럭 봉고3의 배터리, 시동 걸고 하는 주행 중에 쓰는 배터리가 13.1V라는 걸 표시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메인으로 넘어가죠. 자, 메인 화면에 시계가 나와 있죠. 시계 옆으로 보시면 TD란 게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메인 화면에서도 우리 캠핑카에 잔류되어 있는 배터리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야. 굳이 이거를 누르지 않으셔도, 13.5라는 걸 보지 않으셔도 메인 화면에서 그래프만 봐도 아, 우리 캠핑카가 지금 풀이구나, 한 칸이 떨어졌구나, 두 칸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온도 표시인데 이거는 이제 안 쓰는 버튼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 메인 화면에서 시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보시면 TD에 대한 배터리 게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깜빡깜빡 하고 계신 보이시죠? 이게 수위 게이지예요. 물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도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수위랑 우리 캠핑카의 배터리 게이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려면 눌러서 배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메인 패널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안쪽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 보시면 CB 패널의 메인 컨트롤러예요. 메인 컨트롤러 보시면 옆에 보면 휴즈가 여러 개가 있죠.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제껴서 여시면, 자, 휴즈가 총 9개 꼽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가 표시되어 있는 10암페어 휴즈,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등이 안 켜진다 그러면 뭐 등에 되어 있는 휴즈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2V로 작동되는 모든 전기 제품은 이 12 패널이 여기 휴즈가 여기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으로 보시면 MPPT가 되어 있어요. 자, 솔라 충전이 우리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버튼들은 제가 심화 학습 때 전기 심화 학습을 새로 촬영해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신다면, 자, 솔라 그림이 있고 배터리 그림이 있죠. 솔라가 배터리를 잘 밀어주고 있다면 이런 화살표가 깜빡깜빡이면서 움직여요. 요것만 보시면 아, 솔라가 잘 충전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전구 쪽으로 화살표 가고 있다는 거는 배터리가 또 방전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기 심화 설명을 곧 다시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용 설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옆에 보시면 싱크대 사용 방법이에요. 싱크대는 간단해요. 여기 열으셔서 올려서 차가운 물 돌려서 뜨거운 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나오다 말죠. 왜 안 나올까요? 펌프를 안 킨 거예요. 맨 네, 수도 펌프를 눌러주시면 자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수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펌프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 쓰셨을 때는 한번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리시면 되고요.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자, 화장실 그 다음 설명을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 설명을 드릴 때 일단 등을, 자, 상부의 등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는, 자, 화장실 등만 우리 12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돌리는 레버가 하나 있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시면 천장 창이 이렇게 수동으로 열려요. 여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도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플러스 쪽으로 딱 누르면 선풍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기능 쪽으로 누르시면 환풍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풍기나 환풍기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유저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화장실 등은 메인에서 차단이 안 돼요. 여기에서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장실 쓰실 때 보시면 물 내리는 버튼 여기 있어요. 요걸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물이 나와요.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버튼을 누르시면 모다가 작동되는 소리가 나면서 이쪽으로 물이 나올 거예요. 간단하죠?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 옆에 녹색으로 된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밑에 카트리지가 가득 차면 찰수록 빨간색으로 변해요. 요 레버를 보시고 화장실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장실 쓰시는 방법은 제 같은 경우에는 열고 변을 봐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열고 보고 다 변을 보신 다음에 물을 내리고요. 물을 내리고 뭐 변이나 찌꺼기가 묻어 있다면 물티슈로 하나 좀 닦아서 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보시면 아쿠아 캔블루라는 거 있죠.
약과 캔블러를 어느 정도 부어주시고 쓰시면 변이 다 분해가 돼요. 자, 변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고체인 덩어리가 액체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는, 피존양 같이 향긋한 냄새만 나면서, 그리고, 분해가 다 되니까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색깔도 보라색 또는 파랑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변기에 갖다 부으실 때도 전혀 그리낌 없이 이렇게 다 부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샤워하는 방법은 앉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옆에 샤워 커튼 있죠? 이렇게 쳐야 돼요. 이게 안 치면 이제 밖으로 물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샤워 커튼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치면 물이 밖으로 이렇게 새는 튀어나가지 않겠죠. 치신 다음에 수도꼭지를 빼신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도 감으시고 이렇게 샤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물이 안 나온다 싶으면 메인 펌프가 꺼진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은 이제 침대니까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이제 많은 이제 버튼이 있어요. 간단해요, 쓰는 거. 자, 이 버튼은 인버터예요. 지금은 220 외부에서 꼽혀서 중앙으로 놓으면 되지만, 그리고 외부 전기가 꼽혔기 때문에 배터리 차저라는 부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외부 전기가 없다면 이게 꺼질 거예요. 그걸 제가 외부 전기를 빼고 와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제 인버터 스위치예요. 인버터를 밑으로 탁 치시면 세 개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고 두 번째 인버터에 불이 탁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에어컨 지금 켜졌죠? 전자레인지가 켜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버터란 거는 12V에 있는 저희들 캠핑카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22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인버터를 켰고요. 에어컨이 돌아가죠. 자, 모든 분들이 인버터, 그러니까 배터리로 에어컨을 얼마나 돌릴 수 있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거는 제가 전기 심화 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가 400A 배터리로 달려 있다면 한 3시간 정도는 돌릴 수는 있어요. 3-4시간 정도. 근데 변수가 많아요. 뭐 솔라 충전도 돼서 더 돌릴 수도 있고요. 에어컨이라는 거는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더 돌릴 수도 있어요. 저희 아우러스 670은 발전기 없이 자체 배터리로만 많이 돌릴 수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해 드릴게요. 현재 배터리로서 에어컨도 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버튼은 인버터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예요. 인버터를 켜서 220을 쓰냐 안 쓰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버터란 놈은요, 내가 에어컨을 안 쓰고 전자레인지를 안 쓰고 220을 어떤 것도 안 쓰더라도 켜놓기만 해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나 220을 안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를 소모가 안 되겠죠. 조금 어렵게 설명했나요? 다시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 버튼은 220을 쓸 때만 켜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켜서 220을 쓰시고 220을 안 쓸 때는 항상 꺼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카페에 글 한 개 올라왔던데, 자, 220 충전할 때는 이걸 켜줘야 되냐고 그러는데 저희 아우러스 670은 안 켜셔도 충전이 됩니다. 자, 다음 옆으로 가시면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위치 두 가지 중에 한쪽은 켜시면 AV 스위치예요. 이렇게 켜시면 어디에 전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 TV도 이 버튼을 켜시면 이제 켜줄 수 있는 거예요. TV도 켜졌죠? 자, 이 첫 번째 버튼은 오디오랑 TV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AV의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V를 따로 뭐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버튼만 꺼버리시면, 자, TV 한번 보세요. 자, 끌게요. 딱 끄면 꺼지죠. 오디오도 딱 꺼졌어요. 그 스위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스위치는 냉장고의 환기팬 스위치예요. 제가 아우러스 외부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딱 키시면 냉장고 뒤쪽에 커다란 환기창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팬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 팬을 돌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냉장고 뒤편에 열기가 가득한 열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래야지만 지금같이 더운 계절에는 냉장고가 효율이 좋아져요. 냉장고 환기팬 스위치고요. 그 옆에 거는 AV 스위치.
자, 그 옆에 보시면 시가 소켓, 그냥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시가 소켓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옆에는 220 코드가 있어요. 220이 없을 때는 인버터 켜시면 나오겠죠.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밑으로 이제 오디오가 있고요. 오디오 사용 설명은 뭐 대충 안 해도 대충 아실 거라고 보고 빨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갈게요. 맥세이터는 크게 메인 컨트롤러와 바람 컨트롤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메인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 버튼을 짧게 한번 딱 누르시면 스타팅이라 나오죠. 스타팅이 나왔다면 이제 보일러가 가동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동액의 온도가 표시돼요. 얘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저희들이 자동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버튼은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버튼만 눌러 두 번 눌러서 스타팅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끄실 때는 짧게 두 번 눌러서 스탑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현재 34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85도까지 금방 올라가요. 이 온도를 올려주고 나서 뜨거운 물 틀면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고요. 바닥 난방을 틀면 바닥 난방이 순환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LED 창은 꺼져요. 하지만 작동은 되고 있어요. 한번 짧게 누르시면 다시 온도가 표시가 되죠. 자,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맥스가 85도예요. 한 80도 가까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옆에 있는 전원을 딱 눌러서 이제 바닥 난방에 순환시켜주는 모터예요. 자, 모터를 온 시킨 다음에 쭉 돌리면 모다가 빨리 움직이고요. 그래서 바닥에 부동액이 순환이 빨라지는 거고요. 너무 덥다 싶으면, 너무 뜨겁다 싶으면 순환 속도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기 때는요, 이 바닥 난방만 켜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혹한기가 되어서 너무 춥다, 이 바닥 난방을 최대로 돌렸는데도 춥다 그러시면, 자, 옆에 있는 이제 공기 히터를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공기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딱 하면 아래쪽에 여기 지금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끔 그 혹한기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덥다 싶으면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시동 히터와 같은 공기를 가열한 히터는 꺼지는 거고요. 바닥 난방만 지금 켜진 상태예요. 자, 바닥 난방도 지금 최대로 해놨는데 너무 뜨겁다 싶으면 요걸 돌려서 속도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더운 계절에는 난방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바닥 난방 스위치를 꺼 주시면 돼요. 이걸 꺼 버리면 바닥 난방은 작동 안 해요. 하지만 원래는 계속 가동이 돼야 돼요. 왜 가동이 돼야 되냐 하면 뜨거운 물 쓰기 위해서. 자, 뜨거운 물 쓰기 위해서는 이 히터의 온도는 올려 주셔야 돼요. 온다 부동에게 온도가 85도까지 쭉 올라가시면 여기에는 손이 데일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절은 바닥 난방, 뭐 공기 히터 난방은 안 쓰시고 뜨거운 물 쓰시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끄는 버튼 드릴게요. 끄는 것도 켜는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버튼을 짧게 두 번 누르시면 스탑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다 꺼진 거예요. 자, 히터 사용 방법 간단하죠. 켜는 거 중간에 버튼 두 번, 끄는 거 중간에 버튼 두 번,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바닥 난방을 켜실 때는 이 스위치, 공기 가열을 쓸 때는 이 스위치,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 아우로스 AR7의 자랑인 냉장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데포트사의 3웨이 냉장고예요. 자, 3웨이 냉장고란 거는 220 모드, 12V 모드, 가스 모드 총 세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현재는 220이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 전기, 한전 전기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0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자, 220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네, 제거해 주세요. 자, 한전 전기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자, 220 모드에서 깜빡깜빡이죠. 자, 이렇게 되면 냉장고가 꺼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깜빡이고 있는 거는 냉장고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드로 바꿔 줘야 돼요. 자, 다음 다시 220 꼽아 주세요. 예, 다시 220 꼽아봤어요. 한전 전기가. 자, 깜빡이 된 게 멈췄고, 전기 코드, 220 코드 모양이 나왔죠? 이러면 이제 220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모드를 눌러볼게요. 자, 12V 모드에요. 12V 모드에서는 현재 꺼졌죠? 꺼졌죠? 깜빡깜빡이고 있죠? 제가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차 시동을 걸면 깜빡이 든 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12V 모드.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드, 가스 모드예요. 가스로 바꿨어요. 자, 가스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이지 않고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20, 12, 가스 세 가지 모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자, 고객님께서 직접 쓰실 때는 이렇게 불편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오토 모드가 있어요. 자, 오토 모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220이 연결되어 있다면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 시동이 걸려 있다면 12V로 제일 우선순위, 220, 12V 다 없다면 가스로 쓰게 돼 있어요. 자, 빼주세요. 자, 한전쟁글을 방금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면 자동으로 배터리로 넘어간 거 보이시죠? 자, 배터리 넘어가 있는 이유는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시동도 지금 한번 꺼볼게요. 네, 차의 시동도 지금 껐어요. 꺼버리면 자동으로 가스 모드로 넘어간 거예요. 쉽죠? 자, 우리가 캠핑할 때 시동도 꺼져 있고 노지에서 전기도 없을 때는 이렇게 가스 모드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발전기를 쓰거나 220 있다 그러면 220만 꼽아 봐 줄래요? 자, 꼽습니다. 꼽으면 가스 모드가 자동으로 220으로 보세요. 딱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220이 또 없다, 근데 시동을 걸었다, 내가 주행을 해서 캠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12V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똑똑한 3웨이 냉장고가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강약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세기 항상 최대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버튼은 성에 제거하는 버튼이에요. 얼음이 차 있거나 하면 성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3웨이 냉장고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맥스팬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맥스팬 주위로 불을 켜는 방법은 제가 리모컨을 껐다 켰다는 거 설명드렸었고요. 이 맥스팬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풍기도 되었다가 한풍기도 되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이 선풍기로 돌았다가 한풍기로 거꾸로 도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얘의 장점은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기능 일단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모컨에 전원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리모컨은 온이 되면서 오픈이라는 글자 뜨면서 창이 위에가 개폐가 돼요. 닫혀있던 뚜껑이 위로 이렇게 개폐가 됐어요. 개폐가 되었고 에어 아웃이라고 표시되죠. 에어 아웃. 자, 그러면 한풍기 기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선풍기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전환 버튼 있죠. 이 버튼 딱 누르면 에어 인으로 바뀌면서 맥스팬이 섰다가 반대로 돌아버려요. 자, 섰다가 이제 반대로 돌죠. 그러면 이제 선풍기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열기가 지금 바로 밖에 열기가 바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럼 에어 아웃으로 바뀌면서 다시 썼다가 이제 한풍기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현재 옆에 보시면 스피드 표시가 돼요. 50%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여기 보시면 바람개비 모양 있죠. 이걸 낮추시면 40%, 30%, 20%, 10%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올려볼게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엄청나게 세게 돌아가죠. 한풍기가 이제 속도 조절할 수, 선풍기도 똑같습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버튼이에요. 자, 그 다음 맥스팬에 오토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오토 버튼을 딱딱 눌러주시면 모든 기능이 오토로 바뀌면서 여기 불이 녹색이 들어와요. 녹색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오토 기능이에요. 자, 리모컨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버튼이 세팅 온도예요. 25도. 오른쪽에 있는 게 룸 온도예요. 30도. 자, 세팅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올려 볼게요. 25도 되어 있는 거를 26도, 27도, 28도, 29도, 30도, 33도까지 올렸어요. 자, 현재는 온도가 밖에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지만 이 오토 기능을 언제 쓰냐면 주무실 때 에어컨처럼 내가 원하는 온도를 딱 세팅을 해놔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28도 정도 세팅을 해놓고 자요. 그러면 밖에 온도가 30도였다가 28도로 딱 떨어지면 자동으로 얘도 꺼져요. 꺼졌다가 실내 온도가 다시 너무 뜨거워지면 한풍기로 돌았다가 외부 온도가 더 뜨거워지면 선풍기로 돌았다가 이렇게 해서 실내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풍기도 됐다가 선풍기도 됐다가 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그 기능이 이 오토 기능이에요. 예, 보통 수동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수동으로 키실 때는 전원 버튼 눌러서 에어 아웃이면 한풍기, 여기 팬의 속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고 오토 기능은 이제 주무실 때 오토 기능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리모컨이 배터리 없거나 분실 냈다 그러면 수동 버튼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
에어 인 아웃 버튼, 오토 버튼, 그 다음에 세기 강약 조절하는 버튼 있고요. 전원을 딱 껐는데 예를 들어서 문이 안 닫힌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레버가 수동 레버예요. 수동으로 닫을 수 있고 열 수도 있는 수동 레버예요. 자, 제가 지금 수동으로 여니까 지금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열렸다가 닫아 볼게요. 닫기죠. 이렇게. 네. 만약에 맥스팬이 고장이 나서 닫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동으로도 닫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맥스팬입니다. 자, 그 다음 에어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희들 벨레어 에어컨 2400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뭐 이거는 설명 안 들어도 굳이 아실 거예요. 집에 에어컨은 똑같아요. 전원 버튼이고요. 그 다음 꺼졌죠. 켜실 때 전원 올려주시고 온도 올려주시는 기능이고요. 모드, 뭐 지침 예약, 타이머 이런 기능이 있는 리모컨으로 보실 때는 누구나 손쉽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리모컨이 없을 때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나, 19 디지털 표시가 있고 보시면 동그라미로 된 표시가 살짝 있어요. 요거 버튼, 요 버튼 누르면 현재 온도 이게 세팅 온도 꺼져요. 여기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누르면 지금 켜졌죠. 그래서 켜지고 꺼지고 또 한번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터치 버튼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TV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좀 전에 우리가 기존에 설명드린 부분에 스위치가 있었죠. AV 스위치 이 안쪽 버튼이에요. 자, 꺼진 상태에서 TV를 틀려면 다시 ON 시켜 주셔야 돼요. ON 딱 시키면 오디오도 켜지지만 TV도 켜져요. 뭐 TV 사용 방법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 외부 입력 눌러서 뭐 스칼라이프 다신 분들은 HDMI에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을 HDMI 2에 다신 분들은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간단해요. 자, 여기인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칼라이프가 안 달린 고객들에게는 딜라이브라는 기계를 달아드려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먼저 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를 찾아요. 우리는 지금 HDMI 1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딜라이브 리모컨이에요. 얘를 지금 켜져 있지만 혹시나 안 켜져 있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켜시면 얘가 지금 메인 화면을 뜨죠. 자, 우리가 노지에 갔을 때는 인터넷이 없죠. 그러면 휴대폰으로 잡으셔야 돼요. 휴대폰에 핫스팟을 켜신 다음에 딜라이브에 있는 설정 부가 기능에서요, 네트워크 있죠,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휴대폰에서 연결한 핫스팟을 찾으시면 돼요. 현재 제가 들어가서 무선 랜을 찾기예요. 찾았을 때 제가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1900이면 1900 무슨 뜨겠죠. 그걸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FF 와이파이 망이 있어요. 이걸 이용할게요. FF에서 오케이 누르면 자,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딜라이브의 장점은요, 기계만 사면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은 무선 랜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선 랜 설정을 했었다면 뒤로 또는 홈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갑니다. 여기 홈 버튼. 자, 홈으로 왔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자,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무료 이용을 줘요. 그리고 딜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오케이 누르면 조 폴더에 되어 있는 기능이 작동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액션, 스릴러, 드라마, 코미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다 공짜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폴더에 들어가서 자, 여기 영화죠. 스타핑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딜라이브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예요. 이걸 다 공짜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원하시는 걸 가서 클릭해 주시면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홈으로 갑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었죠. 뭐 받았죠. JTBC 받았죠. 자, JTBC 다 다운받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JTBC에 대한 예능 드라마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홈 누르면 홈으로 가요. 지금 제공하는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게임도 있고요. 하지만은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어플이 없는 어플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APK 파일을 추출해서 다시 까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딜라이브는 위성 안테나가 없는 분께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TV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침대 변환하는 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쇼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테이블은 유압 테이블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밑에 한번 찍어주세요. 레버 손잡이를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레버로 되어 있어요. 요걸 당기시면 이제 유압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예요. 최대한 내려오신 다음에 이 엉덩이 받침대를 앞으로 당기시고요. 이 등받이 쿠션이 볼록한 부분이 반대로 가게끔 끼워주시고 쫙 붙이시고, 얘도 똑같아요. 끝까지 당기신 다음에 등받이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불편하겠죠? 반대로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침대 변화가 됐죠. 여기 침대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창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블라인드는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걷어놓은 상태인데, 블라인드 걷었어요. 화면이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자, 창문을 여실 때 모든 코크 여기 고리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열어주셔야 돼요. 양쪽 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열어주시고, 양쪽으로 여신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주시면 쇼바가 달려있어서 기본적으로 열려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열려서 나는 반틈만 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뜨거워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여기 요 홀드에 끼우는 거야. 요 홀드를 끼우신 다음에 요 레버를 짠 끌어주시면 바람이 불어도 날려 올라가지 않겠죠. 아, 뜨거워요 지금 너무. 자,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원위치 다시 시킬 때는 당겨서 올리시고 딱 걸어주시면 돼요. 자, 옆에 창도 같아요. 모든 창에는 버튼이 다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껴 주셔야 돼요. 누르신 다음에 올려주시고, 누르신 다음에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 창은 쫙 소리가 날 때 놓으시면 한 칸 이렇게 끌려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다시 내리시면 되고요. 닫으실 때는 끝까지 달려서 착각. 여기가 레버가 튀어나올 때까지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여신 다음에 살짝만 여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이 끝까지 당겨서 잠그면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요 사이에 탁 잠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틈이 살짝 떨어져서 약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여신 다음에 모든 창이 똑같아요. 내리시면 버그가 되고요. 올리시면 브라인드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조금 길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밤에도 괜찮습니다.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